아, 잡채, 백김치 잡채, 해물 잡채를 먹고 남은 거기다가 이제 밥을 볶아서 치즈 볶음밥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. 아, 백김치, 해물 잡채를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에다가 이제 치즈 다 밥을 넣고 귀리 자색 고구마 밥을 넣고 이제 또 여기다가 치즈를 잔뜩 넣어서 치즈 백김치 잡채 남은 거에 그 치즈 해물 백김치 볶음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좀 맛있고 고급스러운 풍미가 나네요. 영양도 풍부하고 아주 좋은 식사가 될 것 같아요.